겨울산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겨울산은. 아침 라면이 최고지. 얘 이거 날김이야, 날김. 죽이 됐다, 죽이 됐어. 어떻게 하냐? 죽 먹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 하나, 하나, 그래. 오늘 어디 원정 가시나 봐요. 월악산 갔다, 월악산. 월악산. 제일 단거리 코스 그것도 야 이거는 다 못 먹겠는데. 아 월악산 멋있네. 이게 상당히 높아, 그지? 높아 보여. 산세가 장난 아니네요. 산세도 그렇고. 아 날씨가 너무 잘 흐려 있다. 아 되게 조망이네. 버스 타고 오시면. 수산교 마을에서 하차해서 이제 걸어서 대부분 올라가는데 저희는 자차로 보도감까지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보도감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주차해 놓고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사과나무야 전부 다. 화장실 중에서 제일 깨끗해. 탐방로 안내. 지금 현 위치가 보덕암. 보덕암 바로 밑에 주차장에서 하봉으로 해서 중봉으로 해서 영봉까지. 영봉까지 4.1km네. 이 미끄럽다. 조심해라. 어제 치악산 타고 연 이틀 오늘 월악산입니다. 월악산 올라왔는데 보도감이 있네. 암자가 있고요. 전망대. 좋다. 청풍호가 그냥 발 아래 있네 또. 입산 제한 시간이 있네. 1시 이후에 여기 못 올라가는 거야. 이런 길로만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다. 바로 계단이야? 경사도가 한 40도는 되는 것 같아. 40도 초반부터. 초입부터 계단이 장난 아니다. 가을산 같아 느낌이. 겨울산이 아니라. 올해 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 500m 왔어. 3.5km 남았네. 엄청 힘들지? 네. 계단이 너무 많어. 또 있어. 아이고. 난 계단 많은 게 너무 싫어. 계단 좀 없앴으면 좋겠어. 3km 남았다. 끝없이 올라가네, 끝없이. 에? 능선 없이, 끝없이 그냥 오르막이에요. 눈이 아직 안 녹았네. 화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계단이 또 얼마나. 계단이 정말 많네 여기도. 와 경사도가 장난 아니야. 와 나 겁난다 겁나. 내리다 무서워서 그런 거 못 찍어. 나는 이런 게 살짝 겁나더라고.
이따 내려올 때 어떻게 하냐, 하산할 때. 하산할 때 못 내려오겠는데 나는. 어휴, 무서워. 이런 게 무섭더라고 나는. 뒤를 안 봐야 돼. 앞만 보고 가야지.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하봉 정상일 것 같긴 한데. 미끄럽다. 여기 조금 미끄러워. 아유, 계단을 몇 개 올랐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하봉 아니면 하봉 전망대일 것 같아요. 아유, 하봉은 아니고 전망대네. 야,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일단 조망을 보고 가야지 뭐. 야, 장난 아니다. 와, 너무 예쁜데? 야, 청평호. 야, 저 밑에 수산교 보이고요. 저기 수산인가 그럼 마을 이름이? 오 해서 요 골짜기로 해서, 예, 저 보도감으로 해서 요 지금 소나무 많은 능선을 타고 올라온 거야 지금. 아, 새소리 좋다. 드론 찍느라고 그냥 시간을 너무 허비했네. 근데 이게 표지판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봉인지 중봉인지 헷갈려. 여기가 하봉 같은데 지금? 여기 하봉 같아. 이제 영봉은 2.1km 남았어. 여기가 하봉 같아. 이 표시를 해놓으면 좋은데 표시가 없다 그러더라고. 여기가 하봉 같아요. 여기가 제일 높네. 여기 나무 있는 자리에. 아, 조망이 너무 좋다. 그지? 야, 저 앞에 있는 산. 산들 이름을 좀 알면 좋겠는데. 해놓은 산은 잘 해놨어. 근데 안 돼 있는 산은 또 안 돼 있더라고. 아유, 앞에 이제 중봉하고, 사람 많다, 저기. 와, 멋지다. 중봉에서서 사람 내려오고 있네. 아, 저게 중봉? 그지? 무섭겠어? 안 무서워? 많이 무서워? 야, 오우, 무시여, 와우, 그냥 가자. 무서워, 난. 나 이 히말라야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아, 가자. 미끄러워. 오유, 미끄럽다. 이게 내려올 때 아이젠 껴야 되겠는데. 이 여기까지는, 요 구름다리 전까지는. 그지? 그지? 내려올 때는 미끄럽다. 거기 아닌 것 같아? 절벽이야? 인도를 잘해야지, 씨. 넌, 씨. 제가 안 그러면 안 될 텐데. 이거. 야, 이거 아이젠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맞아? 지랄 같다. 아이젠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씨.
조심해라. 아, 난 신발이 유난히 좀 미끄러운 것 같아, 내 신발이. 오,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무섭겠다, 여기. 어우, 난 좀 무서워. 어, 난 무섭다. 이런 게 무서워, 나는. 가, 빨리. 저 먼저 가요? 어우, 섬찟섬찟해. 저기 사람이 내려오는데 천천히 와요. 미끄러워질까봐. 미끄럽다. 조심해야 되겠다. 영봉 1.9km 남았어, 아직. 여기가 중봉인가? 눈이 오는 게 아니라 싸래기가 와요, 싸래기가. 오후엔 날씨가 좋다 그랬는데 싸래기가 오네. 와, 조망이 또, 야, 저기야 영봉인 것 같아. 어디야? 저거. 월악산 진짜 멋있네요. 어? 멋있어요. 월악산 멋있는 산이야. 월출산도 예쁘잖아. 멋있죠. 거기도 예쁘고, 나도 월출산 아직 못 가봤는데, 이 월악산도 상당히 멋있네, 산이. 와, 조망이, 야. 올라올수록 멋있어지네.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난간이 없네요. 난간이 없어서. 순간 자칫하면. 조심해. 아이고. 야, 어디가 영봉인지 모르겠다. 요게 영봉이었으면 좋겠다, 요 앞에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게 영봉인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여기 다시 또 내려갔다가,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지금. 오늘 월출산 산행 잘 잡았다. 와, 이게 올라오면 그림이야? 올라오면 그림이야? 야. 여기 중봉 정상인 것 같은데,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치악산 탔잖아.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위험한 것 같아? 어? 여기가 더 위험한 것 같아. 힘들고. 물론 치악산도 어느 코스를 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봉 전망대 보인다. 구류구봉에서 중봉 오는 사이도 위험한 데가 많네. 조망 좋지? 야. 야, 끝내준다. 이름 모를 산이 많네. 1km 남은 것 같아? 1km 남았어. 너무 멀어 보이지 않아? 1km 더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중봉이라고 써놨다. 하도 답답해서 여기. 자, 영봉으로 향하겠습니다. 왜 영봉인 줄 알아? 영험한 그 기가 있대, 여기가. 그래서 영봉이라고. 여기서 확 미끄러지니 팔 꺾였어 지금. 이렇게 꺾였어, 이렇게. 다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수술했습니다. 항상 산행 조심하시고요. 겨울 산행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겨울 산행은.
순간 넘어집니다. 순간 넘어져요. 네. 이번에 느낀 게 혼자 산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같이 누가 일행이 있어야지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어야 되죠.